바로 올리브영 3월 세일인데요. 이것도 또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꼭 사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좀 있으면 올해 첫 올리브영 빅 세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올리브영 3월 세일인데요. 올리브영 3월 세일을 만나보기 이전에 요즘 또 괜찮은 신상템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아주 괜찮은 신상템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 돌아가실 만한 또 엄청난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요거는 원래 기존부터 제가 정말 잘 쓰던 제품들이에요. 미백에 아주 효과적인 짠!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 제품이고요.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 제품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원래부터 잘 썼던 이 수면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율 유자 라인은요,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기존 제품에서 피부 방어력을 키워주는 스킨 밸런서가 추가되어서 나왔다고 해요. 제형을 보시면 약간 젤리 크림 같은 느낌의 수분 제형이에요. 그 안에 아주 짜잘한 유자 에센셜 비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얼굴에 싹 펴발라주면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존부터 잘 썼던 제품이라 밤에는 얼굴에 듬뿍 발라서 케어를 해줬었고요. 이게 엄청 끈적이는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는 수분크림 대신해서 사용해줘도 되고 수분크림과 함께 섞어서 사용해줘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밤에 듬뿍 얹고 자면 그 다음날 피부가 매끈해졌을 뿐만 아니고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다크서클 부분도 조금 더 환해진 느낌이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화사해진 느낌이 들어요. 다만 얘도 어쩔 수 없이 수면팩의 가장 고질병, 침대에 누우면 그 베개에 좀 그 끈적함이 묻는다는 거. 아마 기존 제품은 단지형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튜브형으로 나와서 뭔가 사용하기도 훨씬 편하고 두터운 보습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애플존 패드, 이것도 또 굉장합니다. 이름부터가 애플존 패드잖아요.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는 고흥 유자 성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고요. 에센스가 정말 많은 패드예요. 모양만 보셔도 딱 이 애플존에 붙이기 좋은 형태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 눈 밑 다크서클 부분부터 볼 광대까지 미백 효과와 잡티 흔적 케어까지 한 번에 아이패치와 토너 패드가 결합된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엠보싱 패드가 아니고 겔 패드예요. 얼굴에 붙여서 마스크팩처럼 활용해줄 수 있는 패드예요. 패드가 굉장히 얇아서 흡착 흡수력이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도 유자 향이 아주 솔솔 올라와서 붙이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단번에 맑아진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환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다크서클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 칙칙했던 다크서클이 약간은 맑아진 느낌?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아침에는 이 패드를 애플존에 붙여줌으로써 브라이트닝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저녁에는 패드 위에 수면팩을 살짝 얹어서 집중 케어용으로 활용해줘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반가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올리브영에서 한 번쯤은 구매해봤다는 그 클렌징 오일. 그 클렌징 오일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딥클린 제품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냥 클렌징 오일 아니고 딥클린. 아주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고요. 해바라기 씨 오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아주 높은 클렌징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한 것만큼 워터프루프 제품까지 한 번에 클렌징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일 성분에 굉장히 취약하고 민감한 피부거든요. 특히나 이 클렌징 오일 제품을 함부로 못 쓰는데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는 저의 최애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2중, 3중 세안을 하고 있는데 색조 메이크업을 좀 즐겨 하는 편이라 딥클린이라는 말에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형은 기존 오리지널 퓨어 클렌징 오일이랑 비슷해요. 사용감도 비슷하고 마무리감도 비슷합니다. 쫀쫀하게 발리고 롤링도 굉장히 부드럽게 케어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오리지널 퓨어 클렌징 오일은 이 블랙헤드까지 같이 케어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클렌징 오일이고요. 이 딥클린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뭐 리베나이 리무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클렌징을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 클리오 마스카라랑 투쿨포스쿨 마스카라 얘네도 굉장히 클렌징 꼼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다 잘 지워졌어요. 제가 평소 하고 있는 클렌징 루틴 중에서 클렌징 워터와 립앤아이 리무버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세정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면 퓨어 클렌징 오일 딥클린으로 한번 해주고 홈 클렌징으로 마무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질수록 번짐에 강한 워터프루프 롱래스팅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색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퓨어 클렌징 오일에서 이 딥클린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번 3월 올영 세일을 맞아 정말 많은 색조 브랜드에서 신상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후회 없는 소비하시도록 아주 꼼꼼하게 선정한 제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이 뿅 가실걸요? 올리브영 하면 떠오르는 그 핫한 브랜드. 제가 항상 열일하는 브랜드로 소개해드리는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블랙컷시 에디션 제품도 갖고 와봤어요. 와, 진짜 이 블랙핑크 조합 여러분 어떡해요?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블랙컷시 에디션은 강렬한 블랙에 부드럽고 다채로운 명채도의 핑크를 더한 룩으로 기존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과 쿠션은 새로운 블랙컷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고 또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는요. 16호 블랙컷시 블러링과 듀이 글로우 젤 틴트 13호 블랙컷시 컬러가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품 하나씩 얼른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평소에도 잘 사용했던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과 쿠션 모두 이번 블랙컷시 컬렉션에 맞게 모두 새로운 패키지로 출시되었어요. 아니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 블랙에 핑크 조합이라니 가지고만 다녀도 굉장히 힙해질 것 같아요. 일단 이 워터벨벳 커버 베이스는 부드럽고 얇게 발리면서도 완벽하게 픽싱되는 세미매트 타입의 베이스예요. 컬러도 레몬빛 베이스라 다크닝 없이 화사한 톤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저는 쿠션은 수정 화장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메이크업할 때는 주로 파데를 쓰는데 파데는 이 스패출러 브러쉬 이게 원래 기존 건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칭찬하고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이번 컬렉션에 나온 제품이에요. 파데 자체도 얇게 픽싱되듯 발리지만 이센치한 블랙 브러쉬랑 함께 사용해주면 더욱더 얇고 밀착 있게 발려서 바른 듯 안 바른 듯 완전 꿀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파데도 쿠션만큼이나 얇게 바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블랙컷시 세트에서는 파데와 이 스패출러 브러쉬가 함께 증정되니까요. 더 놓칠 수 없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베이스 제품들이 피니쉬감 때문에 컬러가 밝은 편이라 딱 맞는 호수를 선택하셔도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번 블랙컷시 에디션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은 스패출러 와이드 브러쉬 포함 워터벨벳 커버 쿠션은 최초로 리필 기획 구성이니까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다음으로는 아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6호 블랙컷시 블러링 제품입니다. 더 이상 나올 컬러가 있을까? 했는데 와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색조합이 또 나왔네요. 한창 흰기 뽀용, 러블리한 온리 핑크 룩이 유행했었다면 요즘은 아이돌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MG 무드와 잘 어울리는 세미 스모키가 트렌드잖아요. 딱 그에 걸맞는 팔레트입니다. 보시면 생 매트 블랙에서부터 페일 핑크, 애쉬 핑크 등 기존 호수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명채도 핑크 컬러 조합의 팔레트예요. 다크한 아이라인, 그림자 컬러부터 촘촘한 농도의 핑크, 글리터, 쉬머 컬러까지 단순 러블리한 핑크 메이크업이 아닌 블랙 애쉬 계열로 유니크함과 엣지를 더한 세미 스모키 룩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와 포인트 컬러는 여기 이 가운데 핑크톤으로 음영 및 그림자는 이 블랙 모노톤을 함께 사용해주고 포인트로 글리터와 눈 앞머리에 이 쉬머톤을 사용해주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의 우아한 느낌의 핑크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약간 핑크는 러블리라는 공식을 깬 블랙과 핑크의 믹스앤매치가 돋보이는 팔레트예요. 진짜 이 팔레트는 소장할 만해. 참고로 오늘 제 메이크업도 블랙컷시 에디션으로 다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힙하죠?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로우 틴트 13호 블랙 허쉬 컬러입니다. 제가 또 이런 레이어링 틴트에 환장하는데 또 도른자가 하나 나왔어요. 유니크한 반투명 블랙 컬러에 말창 광택감은 물론 시원한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입술을 더욱 볼륨감 있게 연출해줄 수 있는 블랙 립 플럼퍼 틴트예요. 그래서 일명 레이어링 틴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명도 높은 립과 함께 사용해주면 무드 있게 색감을 한번 눌러줄 수 있고 또 MLBB 톤의 누디한 립과 조합해주면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냥 맨입술에 발라도 엄청 예쁘고 시크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컬러와 함께 발라도 너무 예쁜 활용도 갑 틴트입니다. 갖고 계신 틴트 중에 아 이거 살짝만 톤 다운되면 정말 예쁘겠다 한 컬러들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진짜 꼭 같이 발라보세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립 조합은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로우 틴트 6호 피오니 피즈와 함께 발라주면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와 찰떡인 쿨톤 핑크 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2호 텐더 모브와 함께 발라주면요 감성 넘치는 누디 립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크 앤 러블리 무드에 블랙핑크 조합, 뽕 뽑고도 남을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진짜 꼭 사세요. 특히 이번 3월 올영 세일 때 색조 브랜드 라인업이 짱짱한데요. 그 중에서 꼭 겟하셨으면 하는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고급 정보에 의하면 올영 세일 기간 중 3월 4일 이날 단 하루만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를 35% 할인된 22,1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이번 컬렉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3월 4일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3월 올영 세일 때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색조 제품을 하나 더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짠!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하면 어느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키스미 제품입니다. 이번에 키스미에서 새로운 신상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갖고 와봤고요. 먼저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4호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랙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했는데 4호 애쉬 브라운 컬러가 나왔어요.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들의 브라운 컬러 중에서도 붉은기가 완전히 빠진 딱 애쉬한 브라운 컬러예요.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께 더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색상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뮤트톤의 색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뮤트톤의 색감과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아이라이너 컬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는 정말 강한 픽싱력과 롱래스팅으로 유명하죠. 저도 눈꼬리가 굉장히 많이 번지는 편인데 이거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번짐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평소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 쿨톤 분들은 이걸로 한번 뮤트 메이크업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새롭게 나온 컬러 역시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N3호 차콜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아이라이너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사용한 아이라이너예요. 특히 여름에는 얘만큼 번짐 없고 지워지지 않는 라이너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2호 브라운 컬러를 정말 잘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3호 차콜 브라운 컬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붉은기가 빠진 그레이와 브라운 사이의 색감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요즘에 내추럴 라이너, 애쉬 라이너라고 해서 또렷한 느낌보다는 약간 물 빠진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라이너 제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품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또렷한 차콜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랙 컬러 리퀴드 라이너가 너무 또렷해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차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펜슬 라이너, 리퀴드 라이너 같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두 가지 컬러를 함께 사용해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이거.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마이크로 마스카라 제품입니다. 아이라이너만큼 학창시절에 정말 잘 썼는데 요 마스카라 기억하시죠? 원래 이 제품은 요즘 나오는 제품들에 비해서 솔이 두꺼운 편이에요. 위에 속눈썹은 잘 발려도 이 언더 속눈썹이나 촘촘하게 마스카라 해주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얇은 한올한올 아주 세밀하게 사용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브러쉬를 가진 슬림한 마스카라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브러쉬부터 얇다 보니까 뿌리부터 한올한올 꼼꼼하게 세심하게 컬링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다 보니까 요거를 기대하시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더 속눈썹에 사용해 준다거나 평소에 깔끔한 마스카라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스미의 세 가지 새로운 제품도 같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짠! 유시몰 화이트닝 퍼플 코렉터 치약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또 같이 나온 유시몰 브레스 민트볼 제품이에요.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시몰은 제가 영국 유학할 때부터 열심히 한국에 들여와서 쟁여놓고 썼던 그런 치약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던 게 또 핑크색의 화이트닝 치약이잖아요. 이번에는 화이트닝 퍼플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 핑크 화이트닝 제품과 다른 점은요. 단 1회 사용만으로도 2.9배의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렉팅 톤업 치약이라고 해요. 우리 메이크업 해줄 때 보색을 활용해서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데 이 컬러 코렉팅을 치약에까지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누런이를 하얗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잖아요. 이 누런이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 보라색 컬러의 미백 치약을 사용해주면 하얗게 밝아지는 톤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박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미백 치약 중에는 사용하다 보면 뭔가 상쾌함과 개운한 느낌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이시림이 느껴지는 치약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유시몰 화이트닝 치약은 뭐 이시림이라든지 뭔가 개운한 느낌이 없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미백 치약이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뭔가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착색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미백 치약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랑 또 같이 나온 게 바로 이거. 브레스볼. 원래는 기존에 이 덴티스트 민트볼을 먹고 있었어요. 아니 유시몰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안 사볼 수 있나요? 덴티스트랑 좀 비슷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한 젤라틴 캡슐 딱 입에 넣으면 살짝 녹여 먹다가 이빨로 톡 해주면 안에서 정말 화한 그 민트향 오일이 싹 퍼집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치약도 마찬가지고 이 덴티스테보다 유시몰 제품이 화한 민트함이 훨씬 강했어요. 텁텁했던 입안을 양치한 듯 마냥 상쾌함과 개운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거의 뭐 치카치카한 줄 알았어요. 진짜 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민트향 너무 강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유시몰 치약을 평소에 또 잘 사용하셨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개운함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치약도 치약인데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사다가 가방 안에 홀스 대신에 하나씩 넣어갖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제가 마스크팩 제품도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바로 요거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 제품이고요.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이 또 겔 마스크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기존에 있던 이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도 굉장히 잘 썼어요. 요번에 또 패키지가 리뉴얼 됐다고 해서 또 샀는데 요번에 새롭게 하이드로 세라놀 마스크가 나왔다고 하여 구매를 해봤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바이오 콜라겐은 모공과 탄력에 효과적이라 일명 화잘먹 마스크팩으로 불렸던 제품이고요. 하이드로 세라놀 제품은요. 진정과 장벽 케어에 효과적인 수분광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보통 겔팩은 대부분이 탄력 모공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장벽 케어, 보습용 겔이라고 해서 약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흡수가 더 많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단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3시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팩처럼 활용을 하면 가장 좋지만 잠잘 때 마스크팩을 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하거나 TV 볼 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사용감은 바이오 콜라겐보다 하이드로 세라놀 마스크가 더 마음에 들었다예요. 쿨링이
사용력 부분에서 확실히 오래가는 느낌이 들었고 사용해주고 뺏겼을 때 얼굴에 수분광이 정말 예쁘게 돌더라고요. 그냥 얼굴에만 광이 도는 게 아니고 피부 속까지 보습이 빵빵하게 채워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속건조도 좀 심한 수부지이고 피부 열감이 많이 올라와서 얼굴이 좀 금방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딱인 마스크팩이었어요.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뭔가 콜라겐보다 이 세라놀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헤어 제품을 갖고 와봤고요. 이거는 미장신 살롱텐 프로페셔널 시카 프로틴 트리트먼트 제품. 이거는 미장신 살롱텐 프로페셔널 시카 세라마이드 오일 세럼 제품이에요. 신상 나오면 무조건 사고 보는 미장신의 신상 트리트먼트와 헤어 오일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두 제품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트리트먼트 제품은 손상된 두피를 케어해주는 시카 성분과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프로틴이 합쳐진 이 시카 프로틴이 3만 ppm이나 함유되어 있는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제형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쫀쫀한 밤 타입 제형이고 영양감이 꾸덕하게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헤어 오일 제품은 얘는 시카 프로틴이었잖아요. 얘는 시카 세라마이드. 손상된 두피와 모발 장벽을 케어해주는 시카 성분, 그리고 수분 충전, 보호 장벽을 케어해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합쳐진 시카 세라마이드가 5000 ppm이나 함유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해봤던 오일 중에서는 비교적 도톰한 제형이고요. 모발 끝부분에 손으로 부드럽게 롤링해주면 꾸덕함이 쫀쫀함으로 변하면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제품 다 손상된 부분을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들이죠. 솔직히 저는 이 미장센 살롱텐 라인을 되게 잘 써요. 손상 모용, 극손상 모용 다 써봤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그 트리트먼트보다 머릿결 부드러움이 확실히 느껴져서 찐으로 케어되는 게 느껴져서 이 두 제품 다 사용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향. 일단 플로럴 향이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우디하게 끝나요. 플로럴에서 우디함으로 딱 변하는 그 향이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향도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머리 감아줄 때 이 트리트먼트 사용해주고 타월 드라이하고 이 살롱텐 노워시 트리트먼트 한번 뿌려주고 드라이 해준 뒤에 오일로 마무리 해주면 찰랑찰랑 거리면서도 정전기 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머릿결로 바로 바꿔줍니다. 헤어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총상모이신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틀 뒤면 시작되는 3월 올리브영 세일 되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한다 하는 신상템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추천했던 제품들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 컬러도 업, 효과도 업, 정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신상템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3월 올리브영 세일에 꼭 구매하셔야 할 저의 추천템 영상도 준비해봤으니까요. 네,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올라갈 저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금방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